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감각기관으로 건강한 시력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예방법,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 눈은 각막, 수정체, 망막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빛을 감지하고 이미지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층으로 빛을 굴절시키고 수정체는 빛의 초점을 조절하여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도록 합니다. 망막은 시각 수용체인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있어 빛을 감지하고 신호를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와 기능 때문에 눈 건강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유전성 질환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은 예방하기 어렵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적 요인, 자외선, 대기오염, 건조한 환경 등은 눈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대기오염은 눈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은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흡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은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눈의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안구 건조증, 근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눈 질환,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원인은 노화, 자외선 노출, 당뇨병 등입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녹내장,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안압조절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관리합니다. 황반변성, 망막 중앙부인 황반에 변성이 생겨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원인은 노화, 유전적 요인, 흡연 등입니다. 항산화제 섭취나 안구주사 치료 등으로 관리합니다. 안구건조증, 눈물 분비량이 감소하거나 눈물의 질이 저하되어 눈이 건조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인공눈물 사용, 습도 유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 등으로 관리합니다. 근시,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굴절 이상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거나 라식라섹 수술을 통해 교정합니다. 눈 건강관리법, 규칙적인 눈 검진, 4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40세 미만은 2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외출 시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눈의 휴식,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20-20-20 규칙을 실천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비타민 A, C, E, 루테인, 지아잔틴 등 눈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녹황색 채소, 생선,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금연 및 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조명,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은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므로 충분한 조명을 확보합니다. 눈 건강은 시력 유지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전적 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눈 질환은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눈 건강을 지키고 밝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